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은 강사 지원서에 수상 이력도 허위가 아니냐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떤 의혹입니까? 예, 2001년도에 한림성신대 강사 지원서를 김건희 씨가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995년 5월 달에 미술 세계대전 대상전 입상 우수상을 받았다 이렇게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한 한겨레에서 당시 1995년도에 미술 세계대상전에서 입상한 명단, 우수상은 6명이 받았는데 6명 명단에도 없었고, 입상한 사람을 다 포함하면 300명이 좀안 되는데, 거기에도 김건희 씨, 그러니까 또 개명전에 김명신이 이름은 없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죠.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당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술 세계대상전보다 아마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훨씬 더 이제 더 권위가 있는 상이다. 그런데 거기서 입선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술 세계 대상전 입상을 굳이 속일 필요가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기억을 정확히 못하지만 거짓말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이런 거죠. 지금 글쎄요,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각종 대학에 냈던 뭐 경력, 수상 내역, 학력 등등에서 18가지가 모두 다 허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어디까지 허위인지는 지금부터 이제 그야말로 국민의힘 선대에서 밝혀야 할 몫인 거죠. 그런데 하나가 나오면 하나를 대응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 특히나 또 지금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기억 뒤에 숨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내가 내용을 잘 모르면서 사과할 수는 없다는 굉장히 적절한 상황을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전체 내용을 두고 어떤 게뭐 허위라면 허위고 어떤 게 착오라면 착오고 어떤 게 과장됐다 과장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만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대응에 좀 미흡함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에서도 이재명 후보 장남이 결국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결국은 김건희 씨가 정확한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씨가 얼마만큼 솔직하게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낼 때 도움을 주느냐가 제가 볼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지금 요 수상 허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입장이고, 또 하나가 앞서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것,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예컨대 서울대학교의 경영 전문대학원을 나왔는데 서울대 일반 대학원에 경영학 석사를 받은 것으로 다르게 쓰고,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강사를 했던데 알고 봤더니 또 다른 학교고, 지금 이번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거 전시회 도록에 삼성 미술관 기획전을 전시 경력했다라고 써 있는데, 리움 삼성 미술관 리움 관계자는 전혀 김건희 씨가 개최한 사실이 없다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김건희 씨가 삼성 미술관이 아니라 성남 분당에 있는 삼성 플라자 내부에 전시를 했던 거다. 근데 삼성 미술관과 백화점에 있는 분당점 백화점 전시는 뭐 명백히 다른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뭐 과거에도 보면 어떤 뭐 미술계 전체의 어떤 분위기는 아니겠죠. 근데 자기가 뭐 어떤 그 실제적으로 뭐 겸임 교수라든지 재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풀려서 쓴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해명보다는 이런 부분은 내가 솔직히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아픈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당시 신정아 씨에 대한 검찰로서의 태도는 그 자체 모든 걸다 학력이나 또 여러 가지 시간 강사에 냈던 그 허위 경력에 대해서도 다 문제 삼았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뭐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나 뭐가 다르냐, 굉장히 또 현실을 모르는 듯한 이야기를 또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막 다른 문제로 일파만파 후보의 현실 인식의 안일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뭐 개별 단체도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 말씀 중에 아무튼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로 할 것이 아니라, 뭐 말하자면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지만 야당의 공세와 아직 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 어쨌든 사과드린다, 이렇게 좀 간명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도도르표 형식으로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야당 공세, 여당 공세가 있다고 하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저걸 사과도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의문점을 계속 남기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대표가 지금 힘들다라는 심경을 토로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자, 오마이뉴스 기자, 오늘 아침 김 씨로부터 문자가 왔다. 지금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다. 등판하려 했는데 어그러진 상황이 돼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다라고 이 김건희 씨의 의혹을 제기한 매체의 기자가 또 MBC 라디오에 가서 김건희 씨의 문자를 갖고 해석을 하는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의겸 의원이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라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YTN 통화 내용에서는 격분하기도 하고 감정적 기복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YTN 기자가 이제 검증을 하니까 네. 아니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말하자면 괴롭히느냐 네, 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당신도 기자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뉴스를 보도했던 YTN 기자가 직접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격해진다고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말을 카더라라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바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정쟁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의겸 의원은 YTN 기자에게 김건희 씨가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라고 말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공식 사과하라.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진실은 누가 알고 있을까? YTN 기자가 알고 있겠죠. YTN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김은혜 의원님께서 좀 다소 조금 과장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김건희 씨와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초반에는 다소 격양된 좀 톤이긴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하면 당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억울해했습니까? 억울해했죠. 아, 억울해.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YTN이나 그 신기자도 털면은 나오는 게 없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는 없었나 보네요? 그 부분은 사실과는 좀 다른 거죠. 사실과는 다르다. 법조인께서 판단해 주시죠. 통화 YTN 기자는 그런 말 못 들었다는데 김의겸 의원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열린 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엄던 얘기까지 보태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조인의 시각이 아니고 기자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기자가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괜찮을 것인가? 왜냐하면 만약에 김건희 씨가 진짜로 아, 니네도 한번 털어볼까? 니네 털면 뭐 깨끗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그 반발이나 파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의식하고 김의겸 의원이 아마 그런 그 허위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진짜로 저기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 정말로 전직 언론인 출신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까지 들 정도로 아주 부적절한 그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의원이 비리 대선이다 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자들끼리의 역대급 비리 대선,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됐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가짜 인생은 살지 말아야 한다. 라고 연일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는데 김병인 대변인 이걸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경선을 통해서 이제 청년 세대와 많은 소통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보태고 같이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의 다른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일부 또 국민들께서 젊은 세대가 바라고 있는 공정의 가치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관련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떠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아들의 문제까지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도 이 도덕성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아마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가 더 노력하고 또 함께 힘을 보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기소와 관련해서
허위 인턴과 관련돼서 기도를 했었고 최강욱 전 의원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해서 기자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던 것도 논란이 된 바 있었죠. 정확하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